안녕하세요, 이계피입니다. 오늘은 풀드포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고기 요리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뭐냐고. 비법 뭐 별거 없습니다. 장인정신입니다.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야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 장인정신 확인하러 가시죠. 풀드포크는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고기 자체에 수분이 넉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촉촉하게 적셔줄 필요가 있어요. 고기가 들어갈 만큼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사과 주스, 물, 소금, 스모크 솔트, 사과 식초를 넣고 섞어줍니다. 고기를 넣은 뒤 고기가 잠길 만큼 물을 받아줍니다. 저는 대충 1리터 정도 더 받아준 것 같아요. 꼼꼼하게 랩핑을 해준 뒤 이대로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동안 고기에 물을 먹여줍니다. 이 과정을 브라인이라고 불러요. 브라인이 끝났습니다. 고기를 건져서 물기가 빠지도록 거름방 위에 얹어두고 럽이라는 걸 만들러 가봅시다. 럽은 고기 겉에 발라줄 가루 양념입니다. 오늘 제 장인의 혼을 불태워줄 절구입니다. 절구에 타임, 소금, 흑설탕을 넣고 빻아줍니다. 네, 이렇게 절구에 수작업으로 빻으니까 진짜 장인 같아 보이죠? 진작 쓸걸.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충분히 갈았으면 후추, 스모크 파프리카 파우더를 넣고 섞어줍니다. 럽은 이걸로 끝. 이제 고기에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럽이 완벽하게 발린 모습이고요. 영롱하죠? 양파를 잔뜩 썰어서 밭트 바닥에 깔아주고 그 위에 타임 줄기를 얹어줍니다. 이어서 고기를 얹은 뒤 이대로 13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12시간 동안 천천히 조리해줍니다. 고기가 조리되는 동안 우리는 햄버거빵을 만들겁니다. 반죽기를 준비하고 강력분, 설탕, 소금, 드라이 이스트, 우유, 계란을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수시로 늘려가며 반죽 상태를 체크해줍니다. 반죽에 글루텐이 충분히 형성돼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늘어난다면 버터 200g을 3번에 걸쳐서 넣어가며 반죽해줍니다. 버터와 반죽이 잘 섞여들었다면 덧가루를 활용해서 잘 둥글려준 뒤 믹싱볼에 넣고 반죽이 2배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1차 발효를 시켜줍니다. 충분히 부풀어 오른 반죽의 모습입니다. 직원? 네 직원이 제일 아파. 이거 몰라? 몰라. 있어. 이거 안 돼. 위험한 거야. 믹싱볼에서 꺼낸 뒤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줍니다. 분할한 반죽은 10분 정도 휴지를 시켜줍니다. 휴지는 똥닦을 때 쓰는 그 휴지가 아니고 반죽의 휴식 타입. 휴지가 끝난 반죽을 둥글려서 모양을 정돈시킨 뒤 베이킹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올립니다. 트레이 위에 반죽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구웠을 때 모닝빵처럼 빵실빵실한 모양으로 나오니까 주의하십시오. 이제 반죽이 2배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마지막 발효를 시켜줍니다. 충분히 부풀어 오른 반죽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계란물을 발라주고 오븐에 넣어 구워주도록 합시다. 예쁘게 구워진 빵의 모습입니다. 빛깔나죠? 빵을 굽는 동안 풀드포크 조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겁나 뜨겁네, 씨. 바비큐 소스 뿌려가지고 먹으면 빵 발라가지고 햄버거 만들어 먹을게요. 와, 빵 진짜 잘 구워졌다. 빵에 마요네즈 일단 바르고 고기 토핑 듬뿍 올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양파. 양파도 없으면 섭섭하죠. 풀드포크 버거. 자, 먹어보겠습니다. 겁나 맛있다 진짜. 이 집 이사 오고 나서 만든 거 중 제일 맛있습니다. 와, 미쳤다. 돌았는데. 토핑 추가요. 와, 야, 이건 진짜 미국이 놀리는 맛이다. 와, 진짜, 야, 너무 맛있다. 나중에 제가 유튜브 잘 돼가지고 식당 열면은 이건 정식 메뉴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개봐!